자, 직전 보충 수업입니다. 두 번째 직전 보충 수업입니다. 교과서 3과의 문법 SF 쪽이 조금 시제가 좀 어렵죠? 오늘은 여러분들 분석지의 30페이지네요. 30페이지 보면 교과서 문법이 나오는데 이 SF 문법이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as if 문법은 무조건 주절 시제를 따라가요. 요거 잘 봐두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he talks, 그는 말했습니다. as if he knew everything 하면, 이건 여기가 직설법이죠. 직설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가정법이죠. 가정법 과거죠. 현재의 반대. 현재의 반대라는 단어를 빨리 없애야 돼요. 여기 yes, if는 현재 사실의 반대이다라고 고정되어 있지가 않고 여기는 무조건 여기를 따라가요. 여기가 기준이에요. 기준. 그가 현재죠. 여기가 현재 시제죠. 여기가 현재 시제니까 여기가 현재 사실의 반대가 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과거 시제였으면 과거 사실의 반대예요. 가정법 과거 자체가. 다시 한번. 가정법 과거라는 것 자체는 기준이 직설법 앞에 시제입니다. 이게 현재 시제면 얘는 현재 사실에 반대고요. 여기가 만약에 과거 시제면 이 가정법 과거가 as if 뒤에의 가정법 과거는 과거 사실의 반대라고 쓰셔야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반드시 익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직설법으로 바꿔보면 He talks as if he knew everything 하는 것은 사실상 In fact, 사실상은 He doesn't know 이렇게 해야 돼 있죠. 모든 거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알겠죠? 정말로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 그럼 하나 해볼까요? 같은 글에서 지금 두 개가 나왔어요. 이게 중요하다고, 이게. 요게 중요하다고. He kept explaining. 그는 계속 설명을 했죠. 마치 내가 모르는 것처럼. 이라고 가정법 과거가 이렇게 나오면 이 가정법 과거를 현재 사실의 반대입니다! 라고 쓰지 마시라고요. 가 아니고, 이 주절 시제가 기준이라고. 이거를 또 여기서 방금 바꾼 것처럼, in fact, 사실은, he doesn't know, doesn't으로 가지 마세요. 이거를, in fact, 사실상, I don't know라고 가지 마시라고 이렇게 이거 아니니까 왜 as if의 가정법 과거는 시제 앞 시제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사실이 아니라 이 사실의 반대라는 거. 그러니까 in fact 나는 I didn't know가 된다. 알지 못했다라고. 알겠어요? 주절 시제 기준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롤러코스터는 makes. 요거는 쉬우니까 넘어갈게요. 가정법 과거를 썼고, 이 과거는 as if I could fly는 다른 말로 바꾸면 사실상 I can't fly를 쓴 거다. 뭐 이건 다 아시겠죠? 여기. 요거 중요하다고. 그 덜은 isn't arrive. 이렇게 가지 말라고요. 여기가 as it were인데, 가정법 과거죠? 이건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 가정법 과거일지라도 이 가정법은 앞에가 있는 이 직설법, 주절의 시제를 따라간다고요. 주절 시제, looked니까 그 돌은 wasn't. 중요합니다. 꼭 알아두십시오. 알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쉬우니까 넘어갈게요. 너무 많이 해서. 그죠? 아, 여기가 왜 ing가 붙었다? 명사가 빠졌다.
몇 뺐다? 같으니까 뺐다. 근데 그게 주어였다. 명사를 생략하면 동사를 형용사로 바꾸는 관계대명사에서도 많이 배웠죠. 그래서 동사에 ing가 붙어 있다. 다만 그 동사가 동사에 ing를 붙여서 이게 웨이팅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죠? 만약에 그 동사 자체가 비동사였을 경우는 being이 되면 당연히 뒤에 pp가 남아있을, 이 being이 사라지면서 내 눈에 pp가 보이기도 하지, 한 거지. ing를 붙일 때도 있고, ed를 붙일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안 된다. 무조건 ing인데, 그게 비동사라면 뒤에 pp가 남아있었을 것이다. 라고. 그래서 이거를 수동으로 보는 거고, 이걸 능동으로 보는 건데, 능수동은 결국에 누굴 찾아야 된다? 주어 찾아야 된다. 주어 찾아서 그게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봐야지 ing냐 pp냐가 나온다. 요것만 잘 주의하시면 되겠죠? 이제 3과는 다 전에 했으니까 앞에 있는 리스닝 스피킹을 잠깐 보고 넘어갈까요? 리스닝 스피킹에서 조금 중요한 것들 몇개 있더라고. 그래서 리스닝 스피킹이 갑자기 그 학교 선생님이 좀 바뀌어서 그런지 계속 리스닝 스피킹을 낸다고 하니까 우리 1, 2과에서는 다 정리를 했죠. 3과 정리만 얼른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True have a PP. 조동사의 과거라고 늘 알아두세요. 조동사의 과거. 즉, 후드가 현의 과거일 수는 없습니다. 과거의 형태일 수 있는데, 이게 실제로 과거 시제를 나타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마치 should가 shall의 과거가 아닌 것처럼. 과거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단 말이죠. 그 아닐 수도 있는 그 형태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should have pp를 써야 된다. could have pp. 그죠? 과거에 대한, 가정법 과거에 대한 개념이죠.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가정하는 표현이죠. 뭐, 그는 적어도 이거 했었어야 할수 있었다, 얘기죠. 할수 있었는데, 요 시제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how annoying, 감탄문, 감탄문. how 자체가 부사니까 그 뒤에 ing를 쓰죠. how annoying it was. how annoying it was가 생략되어 있다. 요 정도 알고 넘어가면 되겠네요. I agree with you. 난 너에게 동의해. 라는 표현에서 요거 한번 볼까요? 이거를 보세요. 이게 가정법의 개념이에요. 가정법. 그러니까 I can't 하면은 못 한다잖아요. 이건 사실이잖아.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여기서는. 더 이상 너에게 동의를 더 이상 못할것 같다라는 말은 못 한다가 아니라 이게 최고다. 이게 나의 최고의 동의야. 더 이상은 못할것 같아라는 표현으로 푸든 들었습니다. 요거 조심해라. I can't 쓰면 안 된다. 알겠죠? 그 다음, I'm with you. 그죠? 그죠? You are telling me. 내 말이 그 말이야.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서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은, 여기는 이제 교재 1페이지예요. 3과 분석지 나눠드리는 워크북이죠. 요 표현 좀잘 알아봅시다. Lively. isolated. 이게 뭐냐면, makes the senior. 목적어를 feel. 여기서 feel은 비동사라고 했잖아요. 비동사 뒤에 다 부사가 오면 안 돼요. 이거 형용사다. lively가 생기 있는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요거 조심합시다. 근데, 여기선 의미상으로 봤을 때는 alive를 써도 안 되죠. 의미상으로 맞지 않다고, 의미상. 그죠? 요거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remind 에게 을 시니어들에게 that 이하를 이렇게 잘 알아두시고요. 이 담화의 주제가 introducing the benefit of the program for the elderly. 자,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의 장점, 이점을 소개하고 있다. seemingly, 그 다음에 preschool, 그 다음에 단어를 lively, 여기, 활기 넘치는, 형용사. 자, core value, 핵심 가치. 알겠죠? 잘 알아두시고. senior는 다 아시죠? senior. 연장자라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provide A with B를 쓰면, 에게, 을이라고 합니다. provide students, 학생들, 에게입니다. 에게. 이거를 나중에 for로 바꾸면 바뀌어요. 알겠죠? provide a room. 여기도 만약에 뭐뭐, 을을 먼저 쓰면 to 또는 for를 씁니다. 바뀌니까 조심하시고. 요 정도 하면 되겠죠? 그 다음, 요것도 조금 중요해요.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What that is. 조금 어감상으로, 어색한 사람들은 이걸 좀 외우세요. Could you explain what that is? 여기 이제 주어 동사죠, 이게. 그래서, that is what 이 말인데, what is that 이 말인데, What that is로 바뀌죠. 그게 무엇이니?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좀 알아두시죠. I get it. 이해가. I guess there is가 동사, more가 주어예요. Traveling 하는 것에는 더 나은 게 있다 than just having fun. 이것보다. 그래서 요 표현을 좀 외웁시다. 요 표현. There is more, 뭐가 있다, to A than B. A에는 than B, B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요 표, 요거는 조금 이제, 우리 그 삼과에서 중요한 부분이니까. Ecological footprint. 라는 표현 아셔야겠죠. 자, 이번에 주제는 간단하게라도 생태 발자국에 대한 주제. 여기서 언급된 것은 정의. 생태 발자국의 정의는 환경에 영향을 어느 정도 주는지를 보여주는 인덱스, 어떤 지수를 말한다. 알겠죠? 이 대화에서 언급된 이네 가지 표현. 평균적인 생태 발자국, 평균적인 한국 사람의 생태 발자국, 매년 한국인의 생태 발자국이 커지는 원인, reason, why가 나왔죠. 화석 연료, 높은 에너지 소비량, 육류 수요, 세 가지.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찾아보십시오. 알겠죠? 그럼 이 표현은 조금 외워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How much of an impact가 목적어다. 무슨 말이냐? We have impact 목적어 on the environment인데, 네, 이 목적어 궁금한 거야. 대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how much 이렇게 쓴 겁니다. How much of an impact를 주는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so that은 이 that은 위치로 바꾸시면 절대 안 되죠. 왜냐면 이거 자체가 부사절이라서. 자, 요 정도 한번 해보고, 스텝 제가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 여러분하고 대화가 지금 안 되니까 저도 좀 답답하네요. 수업이, 수업만 할수 있었으면 참 모든 게다 해결이 될 텐데. 자, 우리가 시즈널 프루츠를 사면 좋은 것은, 레스 에너지가 제철에 나면 레스다. 왜냐면 제철이 아닌 것을 생산하려면 뭔가, 인위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되니까 에어컨을 킨다거나 히터를 켜야 되니까 Have our things repaired니까 요것도 잘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disposable도 잘 알아두세요. 이 정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탐과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수업 잘 하시고요.
오늘 밤이라도 뭔가 필요한 게 있거나 문제풀이가 더 필요하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 그것만으로도 지금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일단 안 드렸는데, 문제가 더 필요하다면 저한테 연락 주시기 바래요. 자, 정리 잘 하시고, 시험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